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많은 분들은 스스로 자기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저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어른으로서 다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가 전력을 다했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인간이 부모가 된 거는 자기하고 똑같은 아바타의 삶을 만들 뿐이다. 부모는 자기 마음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거의 폐기물 처리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혹덩어리 정도로,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너무 없으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멍멍이라도 키우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멍멍이를 키우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렇대.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신이 농사꾼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농사하고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데, 최고의 마음은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무슨 일 있어도 돈 벌고 돈 벌 때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장사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CEO 이렇게 나올 때, 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 천지가 개벽했구나. 이 산업공상의 유교 전통에 하면 이 성공이나 또는 삶의 질서가 뒤집어져가지고 가장 밑바닥,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가장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예, 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이, 아,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돈 버는 게 최고고 공부하는 게 바닥인데, 돈을 많이 번 부모들이 공부하는 흉내 내려고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시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이 대한민국 부모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부모님 마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아이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쟤는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그러게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돼요, 에휴, 제가 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책하는 모드로 또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마음 잃는 게 너무 자책되고 또 너무 힘들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뚜렷이 인식하기 힘든 거. 그래서 정작 마음을 잃는다라는 게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겪고 있는 변화와 불안을 이해하고 자녀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뭔가요? 라는 이 부모의 질문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요. 국민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나 육아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심리 상담가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한테만은 적용이 안 되는, 또는 우리 아이한테 적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바로 이 자녀 학습과 관련된 문제거나, 또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면 자녀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과 인정을 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안을 잘 다스리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 다 하는데 지금 다 21세기에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을 농사꾼의 심리로 농사꾼의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 그래서 산업공상을 할 때 선비 사자를 주장하는 공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독서 백편 의자연 과유불거 이런 공자님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언어적 시절 이야기하냐 우리의 공부하는데 그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험 보는 스킬을 빨리 간단하게 알려줘가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등급 5등급 하는 우리 애가 1등급이 되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 비법 그 아이가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찾아가는 데는 공부를 한 게 초등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거 초등 6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합해서 12년이 지냈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아무리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 시간이 한 달 안에 그래서 뭐 비법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건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왜? 죽을똥 살똥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게 죽어요. 네.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요.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참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받았을 때 허극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부모다. 자식 죽이는데 진짜 열심이다. 근데 본인은 자식을 죽인다라는 것보다는 자식을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은 좀 그래도 나은 마음으로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부모님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저한테 전해져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이분님들한테 정답과 같은 이분이 진짜 와! 이 세미나 진짜 잘했다. 황 박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이 보이네. 라는 답을 줄 수 있을까? 네. 하나 질문. 네. 공부를 왜 하는 건가? 공부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네. 그 이유는 아이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답을 찾고 싶다. 할 때는 챗GPT한테 물어봐야 돼요. 스웨덴도 가고 의대도 가고 그러면 이제 제 남동생은 돈에 꽂혔어요. 그렇죠. 그 여자친구 한 명을 사귀고 싶었는데 계속 무시당하고 하는 아픔을 엄청 겪다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겠다면서 그렇죠. 의사가 되겠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 남동생 매진까지 했잖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왜 가가지고 1,2등만 했어요? 네, 야 그만 집안 자랑하시고요. 네.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가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할 때 진짜 자기가 이 가지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쪽팔리거든. 그리고 항상 번듯하고 멋진 이유를 이렇게 오늘도 저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저를 위해서 뼈를 가는 희생을 하시는 부모님의 언덕에 제가 보답하기도 하는 마음으로 소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뭔가 부드럽다고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쪽팔리겠어요? 여자는 반체이려고 저처럼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찐따 같은 모습을 보이면 결코 안 돼요. 네 입으로 이실직고 하기 전까지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까지 기다려야 돼. 당장 한 달 안에
내가 얘를 20년 동안 키운 뭔가를 얻겠다라는 희한한 마음이거든. 꼭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추수꾼의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있거든요. 농사꾼은 식물을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는 데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식물인가 동물인가 아니면 내 자식인 인간인가, 이 세 가지를 부모는 구분을 하고 키울까요? 아니면 내가 농사꾼이니까 내 자식도 그냥 식물 키우는 마음으로 키워야지 하는 게 맞을까요? 모든 아이에게 통용되는 정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면, 그렇죠, 맞추면 정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농작물인지 또 무슨 작물인지 알고 키우신다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살고 있는지, 또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그게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 아이는 그래서 MBTI를 해봤더니 ENFP가 나왔어요. INTJ인데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부 삽질하지 마라, 책을 봤더니 우리 아이는 로맨티스트에 릴레이션이 높은데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휴머니스트에 뭐 릴레이션인데 그럼 그게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어떤 성격 특성이라는 아는 것으로 그게 맞는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부모님도 있으세요.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아이가 공부하는 데 애로사항, 문제, 그거는 어려움, 그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아무래도 애가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 힘들죠. 근데 공부를 좀 즐겁게 재밌게 하는 방법 없나요? 너 공부하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답을 정해놓고 애한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아이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애가 대답을 안 해요. 뭘 질문해도 몰라요. 그러고 내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부족해요.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는 데 애로사항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이는 지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하고 대화를 해요. 모든 아이는 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릴 때부터 지 필요할 때는 대화가 아니더라도 우는 거로, 온몸으로 자기 필요한 거를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위해서 대화가 되니 안 되니 이야기한 이 상황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아이 입장에서 보는 게 힘들거든요.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만의, 자, 그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뭐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아이, 혹시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 있다면 참 행운인데, 그 이유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이가 지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저 같은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한 거는 부모 잘못이에요? 아니면 아이 잘못이에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부모는 좋은 의도로 우리 아이한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걔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 부모가 만들어줬다는 말이야. 여기서부터 저는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말씨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가 가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게 되신 것 같아요 하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유일하게 세상을 조금 공부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저 거짓말하고 부조리한 교사들한테 내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도 얘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부모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부모 각자의 마음, 이런 질문들의 대상이 되는 자녀 각자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또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힘든 부모가 누구냐 하면 본인이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자녀가 따르지 않아서 문제라고 믿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부모는 저 이야기를 안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계속하세요. 결국에 약을 먹이면서 걔가 도망갈 수 있는 한 도망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자녀에 대해서 정답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걔가 약을 먹고 싶대. 그래요? 어떡해요? 뭐 그 다음엔 갈 수 있는 한 이미 그 트랙에 들어갔으면 갈 수 있는 가야 돼. 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게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각자 읽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뭐 프로이드 박사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뭔가를 생생하게 보게 될 때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한다라는 게 그냥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 읽기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 자기 마음 읽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을 때 이제 그거 자기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녀 마음을 보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거의 90% 이상, 저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되게 이상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항상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는가를 알려면 내가 뭘 보는지를 내 눈을 의심하고 내가 보는 것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걸 듣고 신문에서 그랬대?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걸 확인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도요. 이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싸가 돼야지 뭔가 내가 번듯한 거고
그래서 뭔가 유행하는 거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사는 거. 그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비법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부동산을 영끌을 해야 되고 주식을 하면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으로 끊임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인정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마음 읽기라는 이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 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What's up is down, what's left.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 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혁신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점은 교구, 알라딘, 예스24. 직접 구매는 서울 종로구 최부동 6 열반지 02-6263-2440.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참조하세요.